상체와 하체 분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하체 분리는 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양정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원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프로입니다. 오늘은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상하체 분리는 파워를 내는 가장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누구나 전부 다 아마추어 분들이 상하체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 좀 잘못된 부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하체 분리라고 해서 너무 하체만 많이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면 상체와 하체 분리가 너무 심하게 되면서 오히려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상하체 분리를 하는 이유는 보다 더 강한 힘으로 골프를 치기 위해서 더 많은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상하체 분리를 하는 건데 너무 상체를 두고 하체만 이렇게 많이 보내게 되면 힘이 손실이 훨씬 많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상체와 손의 인지는 없이 하체만 두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상체와 하체의 이 분리가 너무 많이 되면서 힘 손실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바르게 상하체 분리를 하는 방법은 백스윙을 하셨을 때 이 상체와 팔을 같이 움직여주면서 하체가 먼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앞에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기존에 처음에 많이 하시는 것처럼 하체를 먼저 보내고 상체를 보내보고 다시 하체를 보내고 상체를 보내고 이런 느낌으로 상하체 분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상체와 팔을 같이 써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옆으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백스윙 하시고 상체와 팔을 같이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서 앞에 물건을 친다라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힘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스윙을 하실 때는 느낌적으로 백스윙을 하신 다음 하체만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하신 다음 상체와 팔을 같이 써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제 상체와 하체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상체와 팔을 같이 이용해서 상하체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처음에 공을 들고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 먼저 백스윙을 하고 타겟 방향으로 공을 던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던질 때 내 몸이 상체랑 팔을 같이 이용해서 타겟 방향으로 공을 올바르게 던질 수 있으면 훨씬 더 하체랑 상체랑 분리가 심하게 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힘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힘을 앞쪽으로 이렇게 상체가 들리면서 쓰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 한 다음에 몸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하체가 너무 빠르고 상체가 늦게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타이밍이 어긋나서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왼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몸이 백스윙을 하고 상체, 팔에 인지가 같이 있고 같이 이 힘을 써서 왼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이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훨씬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백스윙을 하신 다음 너무 하체만 보내는 게 아니고 상체와 손을 인지를 같이 가지신 다음 처음에는 같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같이 그리고 팔까지 같이 이용해서 하셔야 강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제가 올바른 타이밍으로 이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한 게 이제 올바른 타이밍으로 던진 거고요. 이번에는 하체가 빠르고 상체가 늦게 따라오는 타이밍으로 공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 이번에는 몸이 회전 없이 그냥 옆으로 밀기만 하는 느낌으로 공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네, 방금 제가 이렇게 각각 타이밍에 맞게 공을 던져봤는데요. 상하체가 분리되는 분들은 이런 연습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뭐 공이나 뭐 아니면 쿠션이나 아무거나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안고 그리고 이걸 안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같이 가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항상 이 물건이 내 몸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상하체가 분리되는 걸 조금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골프를 칠 때는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가 되어야 그 분리된 힘을 모아서 공한테 이렇게 한 번에 써줄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려주지 않아도 영상을 보거나 레슨을 조금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하체와 상체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그게 과해져서 하체가 빠르게 나가게 되면 상체가 그 이후에 빨리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클럽이 늦게 온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하체가 빨라서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낌이 헤드가 따라오지 않아요. 헤드가 빨리 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대부분 하체를 거의 쓰지 않고 상체와 팔의 느낌으로만 옆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느낌에서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여기서 다운스윙을 해보세요 하면 대부분 하체만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하체보다는 이 상체와 팔, 이 상체와 팔이 같이 휘둘러지게끔 다시 정면에서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할 때 하체만이 아니고 상체와 팔이 같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공을 치게 되면 뭔가 통으로 도는 느낌? 오히려 상체와 하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체가 너무 심하게 분리되는 분들이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통으로 같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셔야 헤드가 늦게 따라온다라는 느낌이 점점 사라질 거고, 헤드가 늦게 따라오게 되는 이유는 하체가 너무 심하게 분리가 되면 상체랑 팔에 이 힘이 인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최대로 끝까지 다 간 다음,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이 돼요. 그러면 얘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치고 나가거나 내가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없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몸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체가 먼저 가도 당연히 상체와 팔이 오게 되지만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 느낌에서는 백스윙에서 오히려 상체의 느낌을 더 강하게, 상체와 팔의 느낌이 강하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느낌은 통으로 돌고 거의 상하체 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거나 하시면 분명히 나는 통으로 돈다라고 같이 돌았지만 상체와 하체 그리고 팔까지 다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상체와 하체 분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하체 분리는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손실시켜서 강한 임팩트랑 이제 힘 있는 스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하체와 상체, 팔 그리고 얘네들이 비율이 맞게끔 움직여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하체 분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나 상하체 분리가 안 되는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엄청 되는 영상이니까 공 던지는 거 꼭 따라해 보시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스 골프에서 새로운 골프를 경험하세요.